이거는 니쿠한테 정말 유리한 동요. 아, 그럼 뭐. 동요 문제입니다. 네, 끝났네요. 아, 유리.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요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노래들이 혹시 있는지 아는 노래. 아기 상어. 학교 종이 땡땡땡. 가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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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원길 하니까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옛날 동요예요. 그렇지, 가수원길을. 그죠. 어떻게 불렀었더라, 가수원길을? 동그밭 가수원길. 맞아, 오래됐다. 여러분도 모르세요, 이 노래? 아니, 알죠. 알죠. 가수원길.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등장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요, 왜요? 다음 중 네. 우리나라 동요는 무엇일까요? 어? 쉽지 않아? 보기 주세요. 쉽다. 많이 쉬운데. 보기 주세요. 노란색의 옹달샘 그리고 파란색의 과수원길. 과수원길이다. 우와. 야, 유빈 씨가 말씀하신 과수원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지? 옹달샘이 뭐예요? 옹달샘 동요 어떻게 불렀어요? 동요가 있어요? 옹달샘? 따라라라라라라 넘어가세요 누가 어서 먹나요? 아 맞아요 그거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이거 외국 거라 알아 왔다가 나 이거 들었었어 일본에서 일본에서? 과수원길 갑니다 동그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오 헷갈려 아 음악 시간 분명 배웠는데 아 미소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고 왔으니까 과수원길이 외국 곡이네요 그쵸? 아 진짜? 그쵸? 왜냐하면 지금 서로 둘이 마주보고 말이 없네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과수원길 걷고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아, 네. 번역한 거다. 근데 가사에 그걸 넣을 수가 없었어. 이 둘 중에 한 곡은 한국 거고 다른 네. 한 곡은 어느 나라 거예요?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 알려주지 마요. 그거는 유럽 쪽이죠? 맞습니다. 유럽 쪽이면 그럼 과수원길이... 근데 나는 반대야. 왜냐면 내가 이 멜로디를 알아.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외국에서 들었던 멜로디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흘러나와서 그래서 기억 남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거 외국 곡인데? 이 박자도 외국 박자인데? 이거 따라따따 그래 우리 정서에 한이 있으니까 약간 과수원길이 슬프니까 과수원길이 우리나라 거 같아 자 이제 바로 가시죠 파란색 가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의 과수 원길 오케이 파란색의 과수원길 하나 외국에서 들었던 멜로디니까 둘 우리 정서에 한이 있으니까 셋 정답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와 이거 기분 좋다 오 이거 기분 좋다 이 과수원길은 한국 동요인회를 통해서 발표된 우리나라 동요고요 옹달샘은 독일 민요에 윤석중 아동 문학가가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독일에서 온 노래구나 독일 민요라고 하는데